연습을 해도 마지막까지 네.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게 굉장히 결경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근데 프로듀스 101 할 때도 굉장히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같은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체로 엄청 자체 위험점 자체 자체 굉장히 웃겨요. 항상 밝고 항상 텐션이 계속 업이어가지고 옆에서 막, 막 이래도 연주하니까 스타일러가지고 아 그래요? 아우야 조용히 좀 해 하고 이제 덕분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해서 다시 같이 텐션이 업되는 그런 에너자이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에너자 성의성도 많은 친구고 네, 정말 밝은 친구여가지고 네 저런 친구 하문 하면 되게 무서워요. 나영양의 매력은 뭘까요 여러분? 나영입니다. 스톤 나영의 감춰진 애교! 애교가 제가 가끔 어떻게 말해요? 할 정도로 그래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나영양? 대화를 할까? 네, 그래요. 한 말 안 하다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갑자기 가지고 충분히 이러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정말 막내로서 그런 진짜 귀엽고 상큼하고 진짜 통통 튀는 매력이 있어요, 진짜. 자기는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소미가 아 난 귀여운 거 싫어 귀엽다고 하지 마 막 이러는데 이 막내 그 나이에 저도 어리긴 하지만 그렇죠 막내 소미에게서만 뭐 나오는 그 귀여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매력이 아닌가. 눈웃음 눈웃음 맞아요 미나야. 근데 미나가 주로는 네. 춤만 추면 표정이 딱 바뀌어요. 아, 그니까요. 끼쟁이에요. 기쟁이 미나영은 눈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인 친구 그런 면이 굉장히 좋지 않나 날씬한 기럭지도 부럽죠. 맞아요. 근데 네, 보시는 거랑 좀 다르게 되게 저희 나이 때 그 여고생 그 나이 때 그 바이 해피 바이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막 되게 예, 막 생각지도 못할 타이밍에 막 되게 막 재밌게 상황을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허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백허그 같은 느낌. 스킨십 스킨십 하고 예의 바르면서 스킨십 하는 소원이 항상 그냥 조용하고 되게 이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4시간 연습하는데 언니가 막춤을 너무 잘 추고 막 추고 네, 정말 춤을 잘 추는 것처럼 추는 게 아니라 정말 맞춤을 롯데월드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즈미가 저희가 나머지 10명이 언니 말춤 다 따라요. 세 명이 세 명 하나 수가 있어요. 샤시가 아 그래요? 세명 네. 아즈미 아주 개인기 부자입니다. 개인기 부자예요? 제 끼가 진짜 넘쳐나요. 그리고 표정도 진짜 다양하고 예능 갔을 때 없어요. 아 예능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 기쟁이다. 몰랐는데 애가 엄청 귀여워요. 애가 그냥 막 말투에도 막 어 내가 어 알겠어. 소미가 연기톤 네. 느낌이 있어요. 알겠어 귀여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상상하면 막 그래요. 귀엽고 귀엽고. 그 댕첸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 이게 뭔가 저희가 먼저 데뷔를 했어서 그런지 네. 저희를 되게 많이 챙겨줘요. 네, 부가적으로 팀에서 엄마 같은 존재 항상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맞아요.